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 이번 시간은 꽁불 갈비 양념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좋아하실 갈비 양념 소스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오늘은 LA 갈비를 재우는 방법을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소개해 드릴 이 소스는요. 저희가 꽁불이 15년 동안 가장 인기 많았던 LA 갈비 양념, 그 레시피를 바탕으로 만든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말 수만 분의 손님들이 검증해 주신 그런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엉이 곶간, 그리고 꽁불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아주 맛있는 소스인데, 잔탄검 같은 그런 화학 성분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거죠. 주방에서 배 갈고, 뭐, 무 갈고,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 한 통이면 시간과 돈과 열정을 정말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편안하게 사서 드시면 되십니다. 이쪽에 보시면 고메 바이꽁불에 LA 투립갈비가 있습니다. LA 투립갈비 두툼하죠. 거의 2cm 정도에 육박하는데요. 보시면 모양이 두께는 거의 비슷한데요. 요 너비는 고기 너비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도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건 이거보다 약간 더 기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소가 다 같은 한 마리에서 나는 건 아니니까 꽁불 고기뿐만 아니라요. 다 이렇게 완벽하게 빠질 수 없어요. 왜냐면 부위는 괜찮은데요. 찜을 하실 때 이걸 다 깎아내면 찜을 오래 하시면 고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고기가 다 부셔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육공장, 제일 좋은 정육공장에서 이렇게 조금 마지막 요 부분은 가드처럼 좀 남겨놔요. 그래서 고기를 오래 조리해도 고기살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냥 드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걸 해동을 했지만 해동을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좋게 그냥 얼어있는 상태에서 수돗물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요렇게 해동지 또는 키친타올에다가 수돗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에 이렇게 핏물을 빼주세요. 얼은 상태에서. 그러면 1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 해동이 돼요. 그리고 핏물도 어느 정도 빠져요. 그리고 뼈가루도 굉장히 잘 제거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트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옮겨 담아주세요. 이쪽에 보시면 저는 이미 해동을 조금 했지만 핏물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준비된 것에 저희 꽁불, 부엉이 곶간 꽁불 갈비 양념을 준비하시고 절반 정도 넣어주시고 다시 흔드세요. 왜냐하면 바닥에 이렇게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과, 배 이런 것들, 과육이 다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리고 물을 조금 넣어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살짝 간을 보세요. 짭조름해요. 약간 달아요. 많이 달진 않아요. 전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을 한두 테이블 넣는데요. 참기름이 굉장히 고소하면 한 테이블만 넣으셔도 돼요. 꽤 넉넉하죠? 고기 3kg짜리에서 1kg 정도만 넣었어요. 한 1.2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2kg 정도만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물을 넣지 않았는데, 원액에다가 그냥 원액 플러스 참기름 1테이블에 고기 1.2kg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룻밤 정도 하면 고기가 굉장히 두껍지만, 그래도 마리네이드가 충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그냥 당장 먹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한 실온에 이대로 가끔 한두 번 뒤집어 주시고, 그냥 2시간 정도 실온에 두시고 마리네이드 해주세요. 구이로 해도 되시고 찜으로 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2시간 정도만 살짝 이렇게 마리네이드 하겠습니다.
지퍼백에다가 담아주시는 게 훨씬 마리네이드가 잘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물은 따로 더 이상 넣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갈비찜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물을 좀 더 넣어 주시고요. 고기 양이 많아지면 물을 조금 넣어 주시고 이틀 정도 마리네이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 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물을 넣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야채에서 조리하는 동안에 물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따로 물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양념은 1.5에서 2kg까지 한 통이면 충분하게 소화가 되니까 굳이 따로 또 보충 안 하셔도 돼요. 당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윤기가 났으면 좋겠다 싶으면 올리고당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이따 조리할게요. 저는 실온에 2시간 정도 했는데요. 물을 넣지 않아서 충분히 아마 될 것 같아요. 염도가. 개인적으로 짜거나 막 달거나 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일단 요만큼밖에 못 넣겠네요. 끓을 때까지 뚜껑을 열고 잠시 둘게요. 이제 조금 끓으면 살짝 뒤집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불을 끄고 오븐에 넣을 건데요. 오븐에 넣기 전에 슈미네를 덮고 종이오일 뚜껑을 덮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오븐에다가 넣을 거예요. 180도에서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전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다음에 뭉근하게 조리할 거예요. 그래야 고기가 부들부들 하거든요. 물론 불위에서 하셔도 돼요. 불위에다 하실 때는 제일 약불에다가 조리시고요. 뚜껑을 덮고 가끔씩 한 번씩 국물을요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가끔씩 한 번씩 끼얹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닫아 주시고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가끔씩 뒤집어 주세요. 위아래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조금 졸여 주시고 한 40분 정도에서 50분 정도 뭉근하게 끓여 주시면 되세요. 고기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고기가 좀 큰 찜용갈비일 경우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뭉근하게 조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슈미네를 덮고요. 오븐에서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깨끗하죠? 이건 수분이 맺힌 거고요. 지저분하죠? 고기가 이 정도로 했으면 녹았을 수도 있는데 오븐에서 하면 괜찮아요. 아직 딱딱하지도 않고 부들부들해요. 보시면 장조림처럼 이렇게 찢어져요. 간이 양념 2시간 해갖고 했는데도 부드럽고 제가 왜 오븐 요리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고기가 뭉근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육즙도 살아있고 아주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오븐 요리 하시라는 거거든요. 시간도 벌어주고 고기 맛도 훨씬 더 좋고요. 조금 더 윤기가 났으면 좋겠으면 올리고당 한두 테이블 정도 더 넣으시거나 흰설탕 조금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 이 양념된 거를 꺼내서 후라이팬에 구운 다음에 그냥 구이로 LA갈비 구이로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한 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요. 공유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아시죠? 그럼 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